밤토리예요, 밤토리. 지금 모이도 아주 열심히 먹고 있고요. 털도 많이 났어요. 온도는 한 이제 18도 정도, 20일이 넘었죠. 그래서 18도 정도 유지하면 가능하답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닐을 씌워서 전등 굳이 안 켜고 지금 어제도 잤거든요. 그러니까 전등을 굳이 안 켜도 비닐을 씌우고 이렇게 담요를 좀 더 위에다 덮어놓으시고 하시면 이게 집안에서 가능하답니다. 귀엽죠? 모이그릇, 물그릇. 그 다음에 털이 상당히 많이 났어요. 그래서 보시면 엄청 예뻐요. 근데 얘랑 지금 태어난 애랑 모양이 약간 틀려요. 얘가 암컷 아니면 수컷인데 수컷일 수도 있겠더라고요. 근데 아무튼 엄청 귀엽죠? 저는 암컷으로 봤거든요. 근데 모양이 약간 틀려요. 머리 모양도 머리가 약간 섰잖아요. 근데 모양이 약간 틀려요. 그리고 20일이 넘었는데도 20 지금 한 3일, 2일 정도 됐는데 20일이 넘었죠. 근데도 보면 모양이 얘랑은 틀려요. 얘랑은 상당히 틀리다. 아주 작아요. 엄청 작죠? 23일 정도 됐거든요. 근데 엄청 작죠? 모양도 얘랑 틀려요. 보시면 얘는 지금 열심히 뭔가를 주워 먹고 있어요. 태어난 지 이제 4일차. 온도는 35.5도. 0.5도씩 낮추고 있어요. 근데 아무튼 얘랑 모양이 약간 틀리네요. 같은 알에서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같은 부모죠. 근데 모양이 약간 틀리네요. 밤토리는 보시면 어렸을 때 행동 양식도 약간 틀려요. 얘는 좀 얌전한 편이에요. 얌전한 편인데 밤토리는 잠시도 가만히 있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틀렸죠. 지금도 가만히 있지 않아. 지금도 뭐 있으면 이렇게 돌아다니려고. 그래서 아주 작아요. 여기 있어. 아주 작아요. 아주 조그맣답니다. 근데 누군가 해서 이제 보고 있죠. 나중에 이제 같이 이제 합사를 할 거예요. 조금 더 얘가 크면 이제 합사를 할 건데 누군가 해서 이제 보고 있는 거예요. 날개깃도 많이 자라고 그래서 한 18도. 지금 온도는 이제 한 18도 정도. 18도 정도면 딱 맞을 듯 합니다. 근데 이게 꽁지를 완전히 덮진 않아서 얘가 수컷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얘가 더 예뻐요. 눈도 더 크고 얘가 얌전하고 그리고 날개깃도 상당히 길어졌죠. 지금 한 녀석이 알을 낳으려고 하는 소리예요. 열심히 주워 먹죠. 얘는 모이그릇에 있는 것도 먹고 물도 이제 알아보고 다음날부터 알아봐요. 딱 제 주먹만 해요. 지금 밤토리는 20일이 넘었는데도 엄청 작죠? 초란에서 태어나서 엄청 작습니다. 나름 꽁지깃도 많이 자랐고 뭔가 이제 돌아다니고 싶은 거예요. 뭔가 이제 돌아다니고 싶어요. 수컷 같아요. 수컷. 어떻게 보면 지금 꽁지를 완전히 덮지 않았죠. 털이. 근데 좀 커봐야지 알겠습니다. 조금 더. 이 녀석도 귀여워요. 이제 3개월 되면 같이 이제 합사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찍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뭘 물어와서 먹고 있네요. 아주 작을 때는 구석에 들어가시면 잘못하면 못 찾을 수도 있어요. 잘못하면. 네, 조심하셔야 돼요. 네, 감사합니다. 요만해. 20일이 넘었는데 백봉호 골드랍니다. 부화기에서 태어난 녀석들이 낳은 알에서 초란에서 아주 작죠. 초란이 보통 일반 알의 3분의 2가 안 되죠. 그 알에서 이제 태어난 녀석이죠. 귀엽죠. 아주 작답니다. 안녕하세요. 아이고. 엄청 귀여워요. 닭은 냄새가 안 나요. 닭 자체에선 냄새가 안 나고 응가를 잘 안 치워주시면 냄새가 나죠. 매일매일 치워주셔야 돼요. 그게 그러니까 세장에 넣었을 때는 한 2, 3일에 한 번인데 이렇게 있거나 하시면 거의 매일 치워주셔야 돼요. 네, 감사합니다. 또 찍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뭔가를 쪼아먹네요. 그거 쪼아먹으면 안 돼. 얘네들은 뭐든지 다 먹을 수 있는데 장을 통과를 못해요. 그래서 아무거나 먹이시면 안 돼요. 뭐든 먹을 수 있죠. 근데 잘못 먹으면 장을 통과를 못합니다. 뭐 옷에 있는 뭐 보풀약이나 그런 걸 먹으면 안 돼요.
그런 게 쌓여서 장이 막히면 죽을 수 있어요. 그래서 모이를 주실 때 항상 갈아서 주시길 권해드립니다. 으깨거나, 저는 큰 녀석들도 으깨거나 간 모이를 주거든요. 거의 뭐 퓨리나 닭사료 정도는 주죠. 근데 아무튼 대부분은 다 으깨서 줘요. 특히 흰자 같은 경우는 새끼 병아리를 주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걸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흰자는 새끼 병아리들은 주면 안 되고요. 큰 병아리도 으깨서 주고 있어요. 으깨서. 으깨서 가끔 주실 때 이제 으깨 주셔야 돼요. 네, 감사합니다. 또 찍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먹고 있냐? 열심히 먹고 있어. 열심히 먹고 있어. 아이고. 열심히 먹고 있어. 또 와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뭐예요? 왔다, 왔다, 왔다. 여기 지금 물그릇을 제가 하나 큰 걸 더 놨는데 이제 빼야 되겠죠? 그리고 뭔가 궁금해서 얘는 계속 뭔가를 쪼고 있네요. 아무튼 감사합니다. 또 찍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얘는 북극이로 하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눈 오는 날 태어났거든요. 그래서 이름을 북극이. 괜찮죠? 북극이 백봉오골계 병아리죠. 감사합니다. 또랑또랑 나을 차예요. 나을 차 태어난 지.